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종목 그리고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각각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오후에 투자 플랜 내내 바이오주 이야기,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 가든 종목 알려드림의 주제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관련해서 헬스케어, 뭐 바이오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기업은? 일단 뭐 다 통틀어서 네. 의료 부문에 투자할 의료. 수 예, 아, 예. 그런 좋은 단어가 있었군요. 말씀을 예, 네.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관련한 백신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에버트랩이라는 회사에서 에버트랩? 예, 보통 이제 대표적인 의료 장비 업체인데요. 5분 만에 코로나19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게 근데 진짜 실효성 있는 테스트예요? 실제 테스트 받아서 지금 FDA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은 안 나왔지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근데 그쵸. 이 아마 에버트랩 잘 모르실 건데 혹시 오른쪽에 있는 혹시 부르펜은 부르펜 아실까요? 애기 때 예. 애기도 열나면 보통 먹는 약인데 예. 예. 바로 이 약을 만든 회사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네. 에버트랩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알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관련 회사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하는 ETF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네. 너무나 의료 관련해서 저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분야가 네. 이제 약간 화학 쪽, 정유 이런 섹터 어렵죠. 일단 단어가 일단 네. 어렵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IT 쪽 어렵고요. 그리고서 제약 바이오 쪽 뭐 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 어렵네요. 이런 쪽이 어려운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에버트랩의 이 브루펜 이렇게 또 상품으로 말씀해 네. 주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네. 5분 만에 이거 코로나19 감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술력 좋은 거잖아요. 보통 네. 뭐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리는 게 그렇죠. 지금 일상적이니까. 네. 또 이게 또 이게 나오니까 네. 이번에 이 안에 넣는 네. 이걸 코 넣었다가 안에. 예 그걸 가지고 검사하잖아요. 면봉. 네네. 면봉이 없어서 또 고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 그 솜이나 예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풍부하지만 미국의 기업 부족해 갖고요. 어쨌거나 모든 걸 다 의료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진을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임시 침대 관련해서 그거 혹시 기사 보셨어요? 종이로 10만 원 정도면은 침대가 되고 임시 간이용 침대가 되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네.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뚜껑을 닫아서 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침대 자체가 엄청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얹어드리면 네. 그다음에 또 활용하기 직전에 그 침대볼을 걷어갖고 네. 그걸 소독을 해서 그걸 마스크를 만들어 또 쓰는 경우까지 재활용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국내가 아니고 이건 국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주는 거지.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의료용 침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군에서 쓰는 걸 가져와서 개조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인구 1,000명당 의료용 침대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국이 거의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12.3개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근데 왜 병원에서는 항상 베드가 없다 이러면서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한국은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상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툭하면 그냥 입원하시는 거죠. 네, 미국보다 네, 훨씬 더 네. 가깝게. 그쵸. 한국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부족한 건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4.3개고요. 그다음 이탈리아가 3.2개, 미국은 2.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정말 돈 없는 분들은 못 가는 상황이라고 딱 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의료 침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에 좀 대세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료 장비인데 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아 진단 테스트기가 부족하고 면봉이 부족하고 주사기가 부족하고 침대가 부족하다는 게 다 의료용 장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여기 투자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해 다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의료 침대가 안 되는 회사가 스트라이커라고 혹시 아십니까? 스트라이커는 축구에서 이제 골 그렇죠. 제일 아마 그걸 딱 예, 저거 여러분들 예. 만약 스트라이커 다 찾으시면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쵸. 의료용 침대의 대명사가 바로 스트라이커는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 예, 미국 회사죠. 이게 단계가 딱딱 접어지면서 네.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제품을 하는데 아무 분도 모르잖아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 다 통틀어 갖고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글쎄 한 두 달 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네. 의료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걸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양한 뭐 기업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길리어드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죠. 뭐 다들 아는 종목이 있지만 사실 불안하죠. 이 기업을 지금 투자해도 될까 하는 그 불안감,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저기 바다 건너 미국 회사 바이오 회사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관련한 ETF 볼 텐데요. 교수님, 네. 뭐죠? 그게 바로 IHI라는 게 있어요. IHI. 네,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램데시비르나 이런 거 했지만 사실 램데시비르라는 단어 자체가 입에서 익숙하게 나온 것 자체 저도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램데시비르라는 단어를 부를 일이 없었죠. 부를 일이 없었고요. 네. 그 단어를 아직도 어떻게 정확하게 영어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르고 펜스 부통령 다르고 파우치 트럼프 대통령 그럼 램데시비르 어떻게 램데시비르라고 발음? 맞아 그렇죠. 램데시비르라고 예. 얘기하고요. 비어? 뭐 맥주나요? 어, 그런 식으로 맥주. 발음하고 끝을 흐리더라고요. 영국 쪽은도 네. 약간 어떤 발음 램데시비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다 다릅니다. 그 정도로 네. 일상적인 게 아닌 것이 됐고 제가 네. 왜 그렇게 처음에 도입을 했냐면 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쵸.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앵커님도 모르시고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의료 쪽에 계신 분 계시면 전혀 모르시는 건데요. 의료기기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고요. 그쵸. 수술하시면 수술하는 장비가 메스가 들은 것도 알고 다들 아시잖아요. 네. 심전도 체크하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국 의료기기 ETF가 있는데 대표적인 제일 큰 것이 네. IHI가 되겠고요. IHI. 네. 미국 내 대표적인 의료 장비 회사 58개가 들어가 있고요. iShares는 미국 내 최고, 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이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iShares 하면 일단 먹어주면 됩니다. 표현이 저급하지만 일단 인정해주면 되겠고요. 네, 네. 최초 거래일은 2006년이었고요. 운영수수료 0.43에 배당수수료는 0.34%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연중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아, 지금? 네, 사상 최고가에 불과 3%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잠시 후에 저희 주가 많이 볼게요. 회복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어떤 게 어떤 기업이 있는지 네, 봐야겠죠. 아까 바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버시 들어가 있고, 에버시 들어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커가 다섯 번째 스트라이커 코퍼레이션, 스트라이커, 네, 우리 어쩐데 들어가 있고요. 길리어드가 10위 안에 없네요. 길리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제약이고 이건 의료기기입니다. 기기. 네, 의료기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봇이라는 회사는 에봇과 에버비가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분리하면서 의료기기 네. 쪽과 브루펜 같은 몇 가지만 갖고 나온 게 에봇이고요. 아. 의료 있죠. 예, 그래서 약을 만드는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이 이번에 엘러겐과 합병한 회사. 네. 그걸 같은 회사인데 뜯어오는 회사 되겠고요. 특히 에봇과 서머 피셔도 있지만 메드트로닉은 저희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알아요. 아. 왜냐하면 에봇과 특히 메드트로닉이 없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아. 전 세계 단 한 곳도 수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닥터 계신 분들? 네, 다 알아요. 닥터 있으시면? 네, 네. 의대생 다 알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이 중요한 회사들이 소용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어디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게 있겠고요.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인튜이티브 네. 서지컬은 세계 최고의 다빈치 수술로 다 들어보셨죠? 다빈치, 요 들어봤죠. 다빈치 수술 아시잖아요. 네. 그 수술을 만드는 수술 게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5%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은 심장 수술하더라도 금방금방 퇴원하시고 그러잖아요. 스텐트 네, 스텐트나 시술? 심장 혈관의 1위 회사입니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가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덱스컴 있죠. 덱스컴은 건강하신 분이 1도 모르시지만 주위에 당뇨 고생하신 분들 당뇨. 네, 다이어비티 고생하신 분은 다 아시는데 덱스컴의 덱스닷컴의 이 제품인 전 세계 1위고요. 미국 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딱 진단하고 딱 피 뽑아갖고 검사할 때 장비 있죠. 아, 그거. 그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은 그게 진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진단지. 왜냐면 하얀 종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네. 그리고 그걸 하는 기기는 덱스컴이고 요즘은 이게 FDA 승인 받아갖고 이걸 몸에 패치를 붙여둡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디가 나 다 있더라도 의사나 가족들한테 당뇨 혈당치가 나오거든요. 네. 아이폰이나 뭐 구글에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는 거 하는 거 덱스닷컴이 되겠고요. 네. 그만큼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신발 하나 빠졌다고 신발 물어봤잖아요. 네, 네. 크록스가 이제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크록스도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게 왜요? 의료기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여러분들 병원에 갔으면 수술이나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 네. 1년에 한 번씩 의료
그 검사 받으시 건강 검진 받으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제가 요즘 사실 매일 침을 맞으러 가거든요. 프로그램 되게 많으시죠. 침 맞으러 다니는데 예, 한방병원에 한방 의사 선생님, 간호사 100%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있고. 그게 왜냐하면 크록스에 크록 웃을 일이 아니라 농담인 줄 아시는 거예요. 크록스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의료인 전용 신발이 라인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싸구려 신는 분도 있지만 전용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록스의 그 고무 있잖아요. 네. 그 고무가 그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에 강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재질에 특허 받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크록스를 신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왜 저렇게 다들 크록스를 신나? 그게 이제 그 빨리 그 발도 깨끗하게 딱 그렇게 네. 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특허 또 들어가 있습니다. 크록스 재질도 특허지지만 아~ 그 의령에 센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말 교수님, 디테일 있는 교수 아닙니까? 교수님 이거 크록스 따로 다뤄주시면서 그 얘기 좀 해줘. 예전에 저희 크록스 했을 때 이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다뤄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개편하고 나면 그 저희 공사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돌아오면 첫 번째 팀을 해야지 마시고 예 알겠어요. 네, 그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들어있지만 그런 네. 것들이 다 포함된 거다. 크록스가 들어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네. 바로 IHI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마인드헌터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일반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인 헬스케어 섹터는 IHI 이런 ETF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하셨는데 네. 정말 우리가 어떤 종목 뭐 한 한두 개를 이렇게 집어서 매수하면은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어떤 쪽이 유명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를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볼 텐데요. 이거 뭐 계속 오르네요. 아,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딱 보시면요.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는데 요번에요. 올해 보면 2월, 3월, 2월 고점에서 3월에 뚝 떨어졌죠. 네.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2월에 3월에 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런 주식도 떨어지냐고 불평하신 분도 많으시고 고민 많으셨는데요. 아니, 뭐 다 떨어지는데.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때 본부장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고요. 본부장이 또 출연해서 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다 떨어지면 컴플레인 하신 분 계시겠지만 주식은 떨어질 때 다 떨어지지만 먼저 받는 등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이유가 딱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병원을 이렇게 모자르니 병원은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대를 더 늘릴 뿐이니까 분명하거든요. 지금요. 의사 선생님 부족하다는 걸 택으로 느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이번에. 마찬가지죠. 미국에 1,000명당 28개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IHI가 대표 블랙락이 네.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약간 비슷하지만 거의 똑같이 구성된 건 XHE인데요. XHE. 네. 네. 이거는 SPDR이라고 해서 3위 업체입니다. 지금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이것도 멀쩡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만 약간 단위 가격이 있는데 똑같은데 대표성 있는 것은 IHI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의료장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전체 뭐 다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관련된 ETF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IHI만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끝에 IHE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는 그 비슷한 ETF를 찾아볼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다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나오겠죠? 예, 이것도 IHI 예, 이렇게 한번, 치면은? 예, 한번 제가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과연 이건 몇 개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칸이 네 칸이기 때문에 네, 네 칸밖에 아 네 개밖에 안 나오는 거군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네.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쵸? 사실 이제 좀 이따 말씀하셨지만 스파이도 S&P500을 추천하는 게 스파이도 있고 IVV도 있고 맞아요. VOO도 있고 되게 맞아요. 다양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외 ETF를 볼 수 있는 저희 해외식 그 메뉴를 보게 되면 네. 230, 2230번입니다. 화면 번호가. 2230번에 오신 다음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냥 킨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딱 하면 딱 이런 그 저희 HTS가 열리는데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거에 IHI라는 물론 심볼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거니까 네. 딱 하면 딱 이렇게 골라집니다. 그럼 IHI를 딱 누르시고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 카테고리 보기를 예, 카테고리 보기를 누르면 딱 열립니다. 오. 그래서 XLV 그 다음에 VHT, IVV, IBB, 예, XBI까지 쭉 열리거든요. 관련한 모든 ETF가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열리면 딱 보시는 순간 아 정말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대부분 다 2%, 1% 중반대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어제는 좀 안 좋았죠. 대부분 종목이 빠졌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 아니면 IH 굳이 아니고 다른 거 고르실 때는 제가 보기엔 영웅 글로벌이 가장 편하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웅 글로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ETF 관련해서 그 종목이 어떤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편입되어 있는지 한눈에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영역을 설정해 두신 다음에 관련된 ETF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ETF를 투자해야 관련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ETF 채널.com을 통해서 종목만큼 넣으면 바로 ETF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으시면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차트에 오시면요. 네. 차트에 보시면 해외 주식 차트라고 하는 메뉴 중에서 비교 차트가 또 있어요. 네. 0611번 있는데 딱 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런 차트가 열리는데 뭐랑 뭐랑 지금 비교하고 제가 이제 거예요? 처음 다시 열었다 생각하고 일단 닫고요.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거니까 닫고 그러면 이제 S&P 500만 기준 놓고 있거든요. 이 주황색 S&P 500입니다. 여기다가 2번에다가 놓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까 IHI를 넣어볼게요. IHI. 여러분들 영문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어하고 해서 보시게 되면 딱 열렸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IHI만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좀 바꾼 다른 색으로 국방색 할까요? 국방색? 국방색은 좀 제가 국방색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 빼고 두껍게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딱 해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녹색,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보면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ETF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보다 못 가는 ETF 투자하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실까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ETF에 여러분들 선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시장을 아웃퍼포먼스하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딱 보면 내가 원하는 지수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영문 글로벌에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진짜 대단히 잘 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보유 종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한 ETF를 쫙 보신 다음에 거기서 고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성공투자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영문 글로벌은 알아두시면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꿀팁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의 고주알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